월요일 상당히 좋으네요. 네. 제주도 많은 사주고 본인 같은 경우는 뭐 예술이면 예술, 뭐 연애면 연예인, 뭐 이런 거 해도 되는 사주. 광대끼와 예술끼를 같이 갖고 태어났다고 해요. 그런데 본인이 삶 자체가 그거를 잘 못하고 살았네. 끼를 못 부리고 살았어. 맞아요? 네. 뭐 하고 뭐 모자라요? 예술인가? 뭐 그림 뭐 이런 거 잘해요? 네, 그리고 춤이랑 노래 좀 좋아하고. 그랬구나. 네. 춤하고 노래도 좋아하고. 네. 일단 쉽게 표현해서 본인이 광대 사주인데, 어? 뭐 예술을 해도 예술가고 뭐 연애를 해도 광대라고 해요. 무대에 쓰는 사주도 있고, 또는 내가 이름을 날려라, 뭐 미술을 하면 이름 날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런 사주인데 그렇게 못하고 살았네. 왜 못하고 살았을까? 근데 지금 직업의 흐름이 조금 잘못됐어요. 뭐 쉽게 표현하면 뭐 화력이면 화력, 물장사 물장사 뭐 이런 쪽인데, 맞아요? 네. 그런 쪽에서 네. 일을 해요. 네, 지금 하고 있어요.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네요, 본인은. 초장부터 가정에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항상 집안으로 인해서 본인이 일어서기 쉽지 않다라고 지금 현황이 그래요. 그래서 뭐 지금 뭐 본인이 하는 일도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흘러흘러간 것 같은데, 왜냐면 본인이 팔자가 그렇게 싸진 않거든. 아까 얘기했지만 예술이면 예술, 광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? 좀 고급 광대야. 그런데 본인이 지금도 그 꿈을 놓지 않고는 있지만 예? 지금 현실은 완전 바닥이네요. 맞아요? 네. 예. 집안의 무화가 뭡니까? 제가 보기에는 부모전이든 뭐 언니 동생 이런 건 아닌 것 같고, 어? 집안에 뭐 불화가 있어요? 그냥 얘기하셔도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. 실은 원래 이제 예술 쪽을 하고 싶어 했는데. 미술이요? 네.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좀 저를 대신 좀 물장사를 하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셔가지고. 물장사를? 엄마가? 네. 그 물장사를 본인이 운영한 거예요? 아니면 뭐 일을 시킨 거예요? 일을 시키신 거. 어렸을 적이면 언제서부터? 10대. 10대? 네. 고등학교 때? 네. 그래서. 그러면 고등학교 때, 뭐, 호프집 이런 데가 아니라, 진짜 그냥, 뭐. 네. 술 따라주기 이런 거를, 네. 엄마가. 네. 문제는 문제인데, 그 정도까지 문제가 올 줄 몰랐네요. 지금도 엄마가 장사를 하세요? 네, 하고 계세요. 네? 근데 이분은 뭐 똑바로 하는 건 없어. 내가 보니까 했다 접었다 했다 접었다 뭐든지 그러죠. 기폭 심하고 엄마가. 네, 좀 그런 편이에요. 점을 보다 보면은 뭐 부부가 오면은 당신들은 못 살아 헤어지는 게 낫겠어 라는 점사도 있고, 응? 또는 이런 점사도 있어요. 부모가 다 부모는 아니다. 낳아줘야 다 부모는 아니야. 뭐 심지어 뭐 점을 보고는 저도 부모가 있습니다. 예? 저는 뭐 있지만 뭐 이건 내 개인사긴 한데 저도 뭐 부모님하고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좋게 지내진 않아요.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어렸을 때 돌아가면 저도 이렇게 아버님하고 좀 불화가 많았거든. 근데 그 불화가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애정이 좀 많이 모질랐었어요. 제가 제 얘기 잘 들으세요. 애정이 많이 모질라가지고 그냥 남들은 딱 보면은 너희 부모 그 정도까지 너한테 그러면은 제 내용을 얘기를 안 할게. 제 얘기는 그러면은 그냥 나 같으면 안 보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. 안 보는 게 낫지 않겠냐.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됐어요. 근데 왜 안 됐을까를 이렇게 돌아봐서 제가 지금 이제 활짝 부력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저 스스로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
자꾸 그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거기서 노력을 하고 있는 형태더라고. 보니까 아닌 상황에서도 남들을 보면은 왜 보냐 이런 형태였어. 근데 내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그냥 좀 떨어져 있는 게 조용하구나. 오히려 더 앙금이 더 쌓이기 전에 차라리 여기서 멈춰야, 그래도 철기는 끊을 수 없어도 이렇게 멈춰야 그나마 불화가 덜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 모시면 저희 아버지 건강을 내 빌어줘요. 빌어줘도 보고 왕래하고 그렇게 막 친해지는 않습니다. 웬만해서는, 진짜 웬만한 일 아니면은 정말 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제가 또 아예 안 챙길 수는 없잖아요. 그냥 챙긴다기보다도 그냥 봐야 될 상황이면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최도 기본 정도 요 정도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식이기 때문에. 근데 본인은 아직까지 내가 보기에 이제 나이가 딱 30 그죠 맞죠? 네. 예. 근데 그게 많이 부족, 저랑 좀 비슷한 느낌? 그냥 쉽게 표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딸을 데리고 무장다킨 엄마는 없어요. 그런 엄마는 많지만 그건 엄마가 아니야. 자식을 이용하는 거잖아. 자식이 그런데 가도 말려야 될 판에 자식을 갖다가 와가지고 술 달라 그러고. 내가 솔직히 점사 그냥 나온 대로 얘기할게요. 술 마신 것 같진 않아요. 그죠? 네. 인연을 끊으라고 얘기는 내가 함부로 하고 싶진 않지만 보고 살지 마세요. 지금까지 그 엄마 옆에서 수족이 돼서 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본인이라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남자분한테 본인한테 얘기해 줄게요. 본인 주변에 본인 상황을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 친구들이 뻔한 말 하지 않았어요? 네, 다들. 네 엄마가 엄마냐고. 맞아. 내가 봤을 때 당신 엄마는 엄마가 아니야. 엄마의 탈을 쓴 당신한테는 그냥 마야. 그렇다고 부모를 마라고 표현해서 정말 미안합니다. 근데 당신이 지금 당신은 죽을 먹어도 당신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. 막말을 범위, 아까 미술? 미술하고 싶었다며.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당신은 죽을 먹든 라면을 먹든 수제비를 먹든 진짜로 정직하게 살면서 그걸 노력해서 갈 수 있는 사주가 있어요. 그 당신 마음 가진데 그럴 수 있어. 근데 그렇게 해본 적도 있을 것 같아 보니까. 맞죠? 네. 근데 그때도 엄마가 일을 버렸죠? 네, 그렇군요. 사람은 항상 후회를 하며 살아요.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죽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? 응? 근데 아직 죽으려면 멀리, 아직 많이 남았지 보이는 젊으니까. 그래서 그냥 후회를 해도 조금 다른 후회를 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 내가 보면 어머님하고 연락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도 또 하게 되고 또 이번만 이번만 하다가 또 받아줍니다. 맞죠? 네.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부모라면 그럴 수 있어. 근데 일단은 부모라면 그럴 수 있는 자식도 있지만 부모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자식도 이제는 당신도 살아야지.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랑 물장사 가고 돈 많이 벌었어요? 형편이 막 이렇게 펴졌어. 그런 건 없는 것 같아. 예, 똑같죠? 네. 오히려 나이만 먹었죠? 맞아요. 아니에요. 엄마랑 인연을 뭐 끊으라고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. 엄마랑 본인이 일어설 때까지는 본인 중심이 잡히고 본인이 뭔가 하나를 내 거를 만들 때까지는 엄마가 있으면 본인 인생 못 삽니다. 그냥 멀리 떨어져서 사시고 연락도 아예 하지 마시고. 부모랑 떨어져서 살아야 돼 본인은. 점사도 그렇고. 알았죠? 네. 본인 의지는 강한데 항상 약한 마음이 부모야. 본인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 10대 때 그게 계속 세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본인 가슴속에도 그래도 엄마니까는 아니야. 그래도 엄마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지. 응? 본인 보니까 인물도 좋고 재주도 좋은 사주 손재주도 좋고 뭐 막말로 뭐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
본인 만족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반듯한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밭이 좋지 않아. 씨가 좋으면 아무리 밭이 좋지 않아도 응? 어느 정도 싹은 터요. 꽃도 맺을 수 있고.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밭인데 이건 돌밭밖에 없어. 흙이 없어. 물이 없고 돌이야. 그 돌 속에서 본인이 피지 못해요. 소리를 못 내린다고. 그냥 돌밭을 벗어나시오. 벗어나고 본인은 물가랑 맞아. 물과 맞는다고. 지금 본인 사는 집 쪽이 뭐 어느 쪽이에요? 서울 쪽? 네. 뭐 서울에 한강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바다나 아니면 저기 부산 응? 뭐 시내도 많잖아요. 뭐 홍성, 뭐 부산 이런 데 바닷가 쪽에 서 있죠. 대천 이런데 바다가 많죠.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. 또 그런 쪽에서 시작을 하는 게 낫는 게 엄마랑 멀리 떨어져.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꿔. 그런 마음 먹어본 적 솔직히 많을 것 같아요. 그죠? 응. 그러면 그걸 실천에 옮겨봐. 그것만 실천에 옮겨도 본인은 반은 성공했다. 알았어요?